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할로윈 데이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할로윈 데이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즐기고 있고 요즘에서는 한국에서도 꽤 많이 할로윈을 챙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조금 있으면은 이번 주말에는 이제 쇼핑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캔디 쇼핑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자, 박경경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할로윈 데이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네, 할로윈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네. 기원전 500년쯤이었습니다. 기원전? 아. 네. 오. 아일랜드 켈트족의 풍습인 심하인 축제에서 할로윈이 유래됐는데요. 네. 켈트족들은 새해를 우리와는 다르게 셌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1일을 새해 첫날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만큼은 1년 동안 다른 사람 몸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내세로 간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자신의 몸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귀신 복장을 하고 아하. 또 집안도 좀 차갑게 했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빙이잖아요, 그게. 네, 맞아요. 이후 로마가 켈트족을 정복한 뒤에 교황 보니파체 4세가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날, 올 할로우 데이로 정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성인의 날 그 전날이 이제 그 모든 성인의 날 전야, 올 할로우스 이브가 됐는데요. 네. 이 말이 훗날 할로윈으로 바뀌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또 할로윈 데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커스튬이잖아요. 네. 올해는 무슨 커스튬을 입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럼 이런 유래가 우리가 커스튬을 입게 된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할로윈 데이가 귀신을 쫓아버리기 위한 의식에서 비롯된 만큼 해골이나 귀신, 뭐 유령, 마녀, 그리고 검은 고양이 등등이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캐릭터들이 할로윈 의상과 장식으로 많이 쓰이게 됐고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좀 그런 무시무시한 커스튬의 경계가 허물어진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이제 히어로 비롯해서 재밌고 엉뚱한 그런 커스튬으로 분장하는 경우가 늘어났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좀 무섭게 꾸미는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화장도 막 그로테스크하게 하고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네. 네. 또 이 할로윈 데이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잭콜런 랜턴이라는 거죠. 네. 네. 여기에도 무슨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이 잭콜랜턴은 보니까 과거 아일랜드의 전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네. 아일랜드 전설에서 잭이라는 사람이 좀 인색한 사람이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잭은 악마들에게도 장난을 많이 쳐서 역시 지옥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천국에도 지옥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잭은 결국 최후의 심판이 올 때까지 랜턴을 들고서 걸어다니게 됐고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순무나 감자를 이 속을 파내서 무서운 얼굴을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이것을 잭 오브 더 랜턴, 잭 랜턴을 든 잭이라는 의미로 해서 이제 잭 오 랜턴이 된 겁니다. 이후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에 소개할 때는 그 감자나 순무가 아니라 호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날에는 할로윈 밤이 되면 아이들이 괴물 같은 그런 의상을 입고 제코 랜턴을 켠 집에 trick or treat, 대접해주지 않으면 속일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사탕 주지 않으면 장난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사탕, 초콜릿 같은 걸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이들 그 커스튬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정말 귀여워요. 네. 예. 근데 그 일부 도시에서는 이 할로윈을 금지시키려고 했다면서요. 네. 수위를 넘어서 너무 위험한 장난들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879년 10월 31일 밤 켄터키주에선 승객을 싣고 가던 열차 기관사가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로 이 기차를 급히 멈춰 세웠는데요. 철로 위에 한 사람이 그냥 누워 있는 걸 본 겁니다. 기관사는 철로에서 내려서 이제 기차에서 내려서 그 사람이 왜 안 움직이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가까이서 보니까 가짜 인형이었던 거죠. 아유, 이건 진짜 나쁜 장난이었네요. 네,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200여 명 정도 되는 소년들이 숨어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1970년대와 1980년대 디트로이트에서는
할로윈만 되면 그렇게 방화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1984년에는 할로윈을 전후해서 사흘간 무려 800건 이상의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위를 넘는 그런 지나친 장난들이 잇따르다 보니까 어떤 도시에서는 할로윈을 금지시키려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이런 장난들은 점차 사라지게 됐고 할로윈을 금지한 곳은 없습니다. 이 할로윈이 할로윈 데이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인데 네. 이걸 없애버리면 참 상당히 서운할 것 같은데 학교에서 이걸 좀 금지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서요. 네. 할로윈 데이를 사실 악령을 부르는 날이다 해서 나쁘게 보는 시선도 사실 있습니다. 아하. 특히 종교적으로 할로윈을 즐기는 걸 반대하는 주민들이 꽤 있는데요. 일리노이주의 한 교육구에서는 할로윈 기념하는 걸 못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역시 종교적인 이유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특정 종교를 언급하진 않았어도 뭔가 민감하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가난한 아이들 같은 경우엔 할로윈 때 커스튬을 입기 힘들다라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비싸요. 네, 맞아요. 꽤 값이 나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부담하기 힘든 집에서는 커스튬을 못 사입고 결국 할로윈에 더 주눅들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고요. 그런데 할로윈을 취소한 건 아이들에게 가장 잔인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4, 50년 전만 해도 할로윈 데이 때 이 복장은 엄마가 만들어 줬었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은 다 사 입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걸 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할로윈에 이제 그런 복장을 하는 것도 재미인데 아이들은 보면 사탕을 받으러 다니는 거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아주 엄청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 킨더가든을 미국에서 다니면서 네. 그 할로윈 때 친구들과 집집마다 돌아다녔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네, 생생하게 있거든요. 그때 좋은 추억이에요. 엄청 좋은 추억이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그때 받은 사탕이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사탕을 나눠주는 입장으로 사탕류를 준비해놔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국 소비자협회는 매년 할로윈을 즈음해서 주민 한 명당 어느 정도의 사탕을 준비하는지 조사를 합니다. 근데 올해는 평균 $25 정도 사탕을 사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네. 전체적으로는 총 26억 달러치로 추산됩니다. 네. 거의 이제 대부분 큰 봉지에 든 그런 초콜릿이나 맞죠, 사탕을 맞죠.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대형 할인 매장에 가면 번들로 여러 종류의 캔디가 들어있는 걸 팔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한 봉지나 두 봉지 사다가 그 요즘 호박 모양으로 돼 있는 이 케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넣고 문 앞에 걸어놔요. 아. 네, 가져가라고. 네. 그 허쉬 초콜릿 같은 데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날이 오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할로윈 데이 때는 소비도 꽤 늘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 지출은 또 어때요? 네, 부문별로 봤을 때 아무래도 커스튬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데요. 커스튬으로 한 주민당 $31를 지출했습니다. 전체로는 총 32억 달러를 지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식도 많이 하죠. 이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행콕팍이나 라치몬트 같은 데 가보니까 이미 앞들에 그 할로윈 장식한 주택들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맞아요. 한 사람당 $26 정도 할로윈 장식에 돈을 썼습니다. 이건 총 27억 달러어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할로윈에 카드를 쓰는 경우도 꽤 있나 봐요. 아, 저희가 생일 카드 쓰는 식으로? 네. 오. 한 사람당 $4 좀 안 되는 돈으로 카드를 샀고요. 이건 3억 8천만 달러치로 추산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로윈 데이의 미국에서 소비는 한 사람당 평균 $86였습니다. 전체 합산 무려 8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아, 많이 쓰네요. 네. 예. 이제 할로윈 데이 때 아예 문 잠그고 밖에 불 끄고 그냥 가만히 있는 집도 있어요. 아무리 초인종 눌러도 안 나가는 집 있다고. 근데 지금 또 카톡으로 의견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매년 차가 순환당하신대요. 뭐 계란, 페인트볼, 렌치 소스, 창문에 뿌리고 도망가고 세차값만 아, 지금 한 있어요? 예, $150 이상 드신다고. 예. 그러면 여기, 조금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여기는 또 한 분 댓글 올려주셨는데 텍사스에서는 웬만한 학교에서는 할로윈 데이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주한 부모님이 왜 학교에서 할로윈 퍼레이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라고 쓰셨네요. 이 텍사스 쪽도 그걸 잘 안 하는 모양이군요. 네. 거기가 약간 보수적인 그런 주죠. 텍사스가. 네. 기독교 쪽에서는 별로 이거 안 좋아하죠. 예. 네. 뭐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 저희가 커스튬에 대한 고민 많이 하잖아요. 뭐 입을까, 뭘 깜짝 놀라게 해줄까 뭐 이런 생각들 하는데 매년 그래서 어떤 커스튬이 인기가 있는지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오는데 올해 2019년에는요. 어떤 할로윈 커스튬이 인기예요? 네, 피플즈에서 올해 하면 좋을 것 같은, 인기 있을 것 같은 그런 커스튬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요. 며칠 전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그 베이비 샤크, 아기 상어 커스튬이 꼽혔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해 미국 여자 축구팀 월드컵 우승했죠. 그래서 이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로 커스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해리 왕자와 이 메건 마클 왕자비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걸 따라해보라는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고 인기를 얻은 미국 드라마죠. 게임 오브 드론즈에서 한 캐릭터를 따라하는 커스튬 역시 인기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그리고 토이스토리 4에 나오는 스푼과 포크를 합친 너무 귀여운 캐릭터 스포크로도 꾸며도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아이가 없다 보니까는 반려견이 한 마리 있는데 할로윈이 되면 반려견한테 입혀요 그걸. 아. 얼마나 귀여운데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예. 그 개한테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예, 금방 벗기죠. 잘 스스로 잘 벗어요. 그리고 자 그런가 하면 할로윈에는 놀이공원을 많이 찾는데 이런 가운데 놀이공원에서는 이제 할로윈에 더 많은 주민들을 끌어모기 위해서 또 재미난 아이디어를 낸다고요. 네,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틴, 디즈니랜드 그리고 나츠베리 팜 이런 놀이공원 많이 갑니다. 할로윈에 맞춰서 커스튬 입은 캐릭터와 사진도 찍고요. 무섭지만 재밌는 헌티드하우스도 가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손님 끌어모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디즈니랜드에서는 할로윈 시즌에 100개도 넘는 그런 거에 맞춘 트릿과 음료를 따로 선보이고요. 뭐 예를 들면 레몬 마카롱인데 그 위에 이제 뱀파이어 에일리언 장식 아이싱이 있는 것 같은 겁니다. 다 돈 네.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사야 되죠. 네. 네. 그리고 뭐 추로스인데 추로스도 그냥 추로스가 아니라 초록색으로 소스를 발라서 네. How O Win이라는 이름의 추로스. 또 캐러멜 애플 스무디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식스 플래그에서는 마치 우리가 수혈할 때 보는 그 의료용 혈액 주머니 있잖아요. 그 주머니에다가 음료를 팔더라고요. 네. 상그리아 음료를 판매했습니다. 네. 또 나츠베리 팜에서는 스모크드 뱃 윙을 판매하는데 그 치킨 윙인데 완전히 새카맣게 해서 팔았고요. 네. 그리고 또 무슨 좀비 나초도 있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판매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사실 이런 게 특이하고 재미나다 보니까 요즘은 사 먹는 사람들이 그걸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에 많이 올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퍼지고 또 화제가 되면서 더 많은 손님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올해는 모르겠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좀비 나잇 같은 걸 한대요 전날. 그래서 그 이브 때 그 좀비가 막 따라오고 사람들은 열심히 뛰고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재밌다고 예 이벤트라고. 네.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캔디 다 받으신 거 다 먹을 생각하시면 살찌십니다. 네. 그리고 포장이 안 된 캔디는 절대로 드시지 마시고 네. 그것도 아주 좀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캔디 속에 뭐 마리화나 같은 네, 거 뭐, 넣고요. 네. 뭐 저 면도칼을 집어넣는 아이고. 사람들이 없나 뭐 핀을 집어넣는 사람이 없나 이런 것도 좀 있었으니까 네. 그거 받으셨을 때 꼭 점검을 하시고 안전한 것만 네. 저 아이들에게 꼭 먹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네. 또 이날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교통입니다. 저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네. 항상 이 커스튬도 조금 밝은 색으로 해서 이게 저 까만 밤에도 불빛에 좀 비칠 수 있는 야광. 그런 색깔, 예, 예. 네, 그런 걸로 네. 좀 해주셔서 항상 이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런 걸 좀 꼭 저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요. 아, 그날도 또 네. 음주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네, 네. 네. 다음 주 목요일이죠. 10월의 그때, 마지막 날. 네. 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그 아마 분명히 또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이 네. 홀로데이 자 할로윈 데이 때 그 네. 조심해야 될 일 뭐 이런 것도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